운동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뷔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살짝 지금 배가 부른 상태거든요. 아침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살짝 배가 좀 나와 있긴 한데 아침을 괜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가서 많이 먹기 위해서 운동 좀 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아까 레그레이징 끝내놨고요. 그래서 지금 푸쉬업이랑 턱걸이 6개만 하고 갔다 와서 또 운동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조금 워밍업을 해놓고 나가면 좀더 몸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살짝 운동해주고 나갈게요. 이렇게 포를 잠가줍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좀 위험한 바예요. 항상 이거 항상 조이고 이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저는 여기 나사를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할 거예요. 아, 확실히 백수가니까 먹고 자고 놀고 책 보고 약간의 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먹고 자고 놀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되게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좀 약간 게으름을 타파하고 아, 이제 진짜 책 읽고 이제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려고 지금 정말 해보려고요. 누워있다가 지금 당장은 지금 막 운동하는 거여가지고 약간 근육이 다 깨어있진 않거든요. 항상 스트레칭 항상 해주시고 워밍업 항상 해주시고 허리도 잘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발이 다 낫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 그 살짝 그 인대가 놀라있는 상태여가지고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미끄러지는 이유가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기 때문이에요, 몸에. 지금 접착제 같은 거를 하도 안 발라가지고 바로 슝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마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보이시죠? 항상 여기 펄탈 때는 그 발라주고 해야지 딱 이게 고정이 되고 위험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은 몸 풀기 용으로 한 거니까 제가 오늘 입을 거는 이겁니다. 이게 엄청 되게 샤랄라한 이런 원피스를 입을 건데 바로 입어볼게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약간 먹다가 튈까봐 그게 걱정되는데 손수건도 하나 가져가려고요. 혹시 튀지 않게 냅킨 같은 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이 리본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폼 한번더 땡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입은 다음에. 옷 입으니까 확실히 미끄러워가지고
이것도 안 돼요. 엘보 홀드도. 일단 저는 이제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체중계고요. 지금 한번 찍어볼게요. 아, 지금 50.6이네요, 지금. 지금 레깅스랑 치마 이렇게 입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먹으러 가볼게요. 입술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 너무 맛있다. 볶음밥이네. 파스타가 좀 약간 불어있어요. 그래서 통통해요, 지금. 팍팍. 두 번째 접시. 진짜 마지막 접시. 제 돈 제 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먹고 왔어요. 지금 대망의 몸무게를 재볼 건데요. 지금 딱 2kg가 쪘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찐 것 같은데 저는 한 3kg 이상 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꽤 많이 먹긴 했습니다. 그래도 막 토마토 같은 거 위주로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먹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좀 누워있었더니 지금 약간 머리가 눌려있는데 그만큼 많이 먹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운동도 해볼게요. 지금 이제 공개해보겠습니다. 제 지금 뱃살을 한번 까보게요. 지금 2kg가 쪘어요. 지금 갔다 온 다음에. 근데 한번 실제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배가 엄청 뚱뚱하고 무거워진 게 딱 느껴집니다. 2kg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무거운 몸으로 하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면 저는 맨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체중이 되게 그 운동 효과가 되거든요. 더 많이 나갈수록 더 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레그레이즈부터.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운동이 다 힘들어졌어요, 약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는 턱걸이도 은근히 등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대응 생기는 게 훨씬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집어넣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힘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건강하게 먹어가지고 이 정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소화가 좀 안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루그너무도 써주고 이거는 식후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저는 지금 2시간 지났거든요. 사실 제가 좀 와가지고 좀 딴 거 해가지고 이건 전혀 힘들지가 않아서 운동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스트레칭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씻고 바로 잘 겁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